우와우.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 DJI 아바타 첫 번째 비행 하러 나왔습니다. 뭐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오늘 김밥 싸는데 계속 아바타 생각났어요. 어서오세요. 할 일 다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뛰쳐나왔습니다. 아바타는 가방이 따로 없어가지고 제가 쓰던 가방에 이렇게 가져왔어요. 모션 컨트롤러, 전원, 고글 전원 연결선. 센서 드론보다는 조금 더 챙겨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진짜 대환장 파티를 했잖아요. 모터 시작. 와. 하고 나서 아 이거 진짜 넓은 데서 한번 날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FPV 조종기 그거를 사용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FPV 영상을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 찾아봤더니 조종 방식이 완전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생각했을 때 FPV 조종기가 오면은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조종할 수 있도록 하고 맨 처음에 주는 이 모션 컨트롤러 요것도 잘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모션 컨트롤러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네들 맨 처음에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전부 다 전원을 넣은 다음에 고글을 쓰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DJI 플라이 앱하고 연동을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 USB-C 포트, 여기 USB-C 포트를 연결해가지고 DJI 플라이 앱하고 연결을 하면은 펌웨어 업데이트도 하고 활성화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종기랑 얘랑 알아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장이 좀 돼요. 드론 전원 키는 거는 요 뒤에 버튼을 하나 두 번 누르면 되고요. 모션 컨트롤러 전원 넣는 거는 이 옆에 한 번 두 번 누르시면 됩니다. 고글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버튼을 한 번 두 번 누르시면은 전원이 켜집니다. 그리고 고글 배터리는 주머니에 넣으라고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것 같죠? 고글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또렷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옆쪽은 흐릿하게 뭐 빗번짐처럼 보입니다. 그것까지 잡을 순 없더라고요. 가운데를 잡던지 끝을 잡던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잡고 화면 녹화하고 디스플레이, 헤드 트래킹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는 거는 여기 빨간 버튼 두 번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번만 누르면 됩니다. 시동, 모터 시작 중, 잠금 버튼 길게 눌러 이륙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눌러서 이륙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핸들이에요. 자동차로 따지면 핸들. 좀 멀리 가갖고 하자. 우선 알려드릴게, 얘는 핸들이에요.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돌고요, 오른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돌아요. 자동차와 같아요. 자동차 핸들 이렇게 돌리듯이 핸들 바퀴를 돌리고 악셀을 밟으면은 앞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요걸 위로 하면은 위로 올라가고요, 아래로 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오, 요렇게 날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헤드 트래킹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악셀을 밟고 머리를 돌리면은 내가 가는 데랑, 이거 재밌게 만들어놨네요. 가는 데는 동그라미가 보입니다. 이거는 모션 컨트롤러 얘로 하는 거예요. 지금 위로 하면 위로 가고 아래로 하면 아래로 하고 동그라미를 바라보고 가는 거고, 여기에서 고개를 돌리면은 동그라미가 정확하게 바뀌진 않고 돌아갑니다. FPV 드론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슉 내려가는 거. 그냥 센서 드론처럼 하강을 하는 거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밑에 고도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고도인지. 아이고 어지러워. 잠깐만, 저 지금 어지러워요. 이게 센서가 하방에만 있거든요. 만약에 하방으로 계속하면 충돌하는지
0.3. 충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하방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비행을 하면은 충돌은 하지 않습니다. 하방은 지금 0.3m, 30cm 떠가지고 그렇게 비행이 되고 있고요. 더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FPV 드론이니까 좀 낮은 데에서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FPV 드론 특성상 이렇게 휙휙 도는 거, 요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 진짜 좀, 와, 어지러워. 오! 악셀은 풀로 밟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저 어지러운데? 큰일 났네, 이거. 진짜 멀미 좀 많이 느끼는 사람은 쥐약이겠는데요? 저 벌써 멀미를 느끼고 있어요. 어지러워. 요 홀드를 누르고 나면 이걸 움직여도 화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개도 안 돌아가고요. 기체 감소, 제동 버튼 눌러 잠금 해제. 이게 잠금 버튼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모션 컨트롤을 내려놔야 될 거나 아니면은 잠시 고글을 벗어갖고 딴짓할 때이 제동 버튼을 눌러놓고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딴짓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우, 정신없어. 한번 해볼게요. 요거 홀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리턴 투 옴을 합니다. 저는 리턴 투옴 높이를 100으로 맞춰놨거든요. 리턴 투옴 할 때는 고개는 안 돌아갑니다. 얘는 센서 드론이 아니라서 돌아갈 만도 한데. 그래갖고 여기 틸트 요걸로 내릴 수가 있거든요. 여 80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볼 수가 있어요. 야, 뭐 하강을 하는데 뭐 이런 소리가 나냐? 슝슝슝슝슝 거리냐? 오, 현장감은 죽여줍니다. 우와. 거의 차이 없이 잘 내려가고 있어요. 우와. 우와, 이거 완전 영화다, 영화.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느낌이에요. 어우, 어지러워. 우와, 27%. 어우, 눈부셔. 이거 PC방에서 밤새고 나왔을 때그 느낌인데? 안 보여. 아, 우리 라면 먹으러 가야 겠다. 아우, 장난 아닌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죠? 지금 배터리 하나를 썼는데, 센서 드론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그 광각 카메라를 사용한 좀 어안렌즈 느낌 있잖아요. 옆이 왜곡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좀 색다른 느낌을 주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센서 드론하고 별반 다른 건못 느끼겠어요. 왜 그러면은 FPV 드론 하면은 낮은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회전하는 거 있잖아요. 회전해갖고 산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 요게 안 돼요.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러면 이번 헤드 트래킹을 한번 끄고 이번 건 해볼게요. 으악. 나는 진짜 얘도 흙 먹었네. 미니3도 흙 먹었는데. 아무튼 이건 뭐 나중에 가서 닦도록 하고. 이거 빼실 때요 아래 연결한 부분을 빼고 빼셔야 돼요. 힘으로 빼도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모든 게다 불편해. FPV는 여기 SD카드 넣는 데가 요 날개 아래 있거든요. 요것도 불편하고 전원을 뺐다 꽂았다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합니다. 충돌을 했을 때 얘가 떨어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확실하게 불편함은 있습니다. 나좀속 미식거려. 이번엔 조금 더 과감한 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 회전하는 거 그것만 아니라면은 이 모션 컨트롤러로 충분히 FPV 느낌은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많이 보던 그런 느낌이에요. 이 FPV 느낌이. 이 어지러움은 극복이 될것 같기도 해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 어지러움이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진짜 FPV 드론이라는 게 대단한 게저 사이를 센서 드론은 들어갈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FPV 드론 요거를 끼는 순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이가. 여기 이렇게 날르는 것도 될것 같고, 진짜 용기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되지? 그렇잖아요. 이거 미니 할 때는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했어. 이렇게 낮게 날릴 생각도 못 하고 그랬는데요. 이 고글을 쓰니까 용기가 생기는 건지 무모해지는 건지 막 이렇게 비행이 느낌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런 비행을 할 마음이 생겨요. 우와우! 우와우! 미쳤다. 착륙. 와, 대박. 현실 세계에 돌아오니까 너무 좋네요.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딴 세계 갔다 온것 같아. 나 이거 너무 꽉 맸어. 어쩐지 아프더라. 이거는 여기 놀러 오세요. 제가 이거 한 번씩 다 하게 해드릴게요. 한 팩씩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생각해. 멀미. 대박. 속 우글우글거리고요. 지금 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도 나고요. 분명히 처음보다는 나아졌어요. 처음보다는. 그런데 상상 초월인데, 이거 너무 강한데, 느낌이. 어떡하지? 어저께처럼 많이 떨리진 않는데, 손 여전히 좀 떨려요. 긴장이 많이 된것 같아요. 이게 워낙 낮게 막 이렇게 날아다니다 보니까, 날개 플립증 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너무 낮게 날아서. 근데 플립을 하나도 안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FPV라는 게참 대단한 게, 고글을 쓰는 순간에 용감해져. 나 이러다가 미니3도 지금 이것처럼 날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엄청 용감해지는데요? 진짜? 정말 용감해졌어. 내 느낌은 그랬어. 아무튼 오늘 첫 비행은 그렇고요. FPV 조종기가 아마 오늘이나 내일 올 거예요. 그렇다 해도 모션 컨트롤러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컨트롤러를 어떻게 하면은 20만원어치가 아니라 2만원어치라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모션 컨트롤러는 드론 처음 접하는 사람들, 와 이거 뭐야 FPV 드론이야? 그러면서 막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거 씌워놓고 이걸로 해서 토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로 못 모르고 했다가 분명히 이거 비행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냥 낮은 데만 안 다니면 되잖아요. 그냥 누르고 이러고 이러고 난 다니면 되니까 분명히 비행은 되는데 막 죽으려고 할 거예요. 막 토할 거야 진짜. DJI 아바타 구입하셨거나 구입하실 예정이신 분은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일 영상 30일 동안 계속 만들 생각이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너무 어지러워. 너무 어지럽어.